암호를 대시오. 기억 안 나세요? 안 나. 왜? 자꾸 샴페인을 따라. 아, 저 것도 찍어. 많은 자막이 없으니까. 언니. 언니. 안녕. 혼자 없어요. 소유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열리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제 전어의 계절이죠. 가을이 돌아왔어요. 네, 가을이 왔는데 그럼에도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항상 씨뷰라는 거. 맑고 푸른 씨뷰. 네, 씨뷰와 함께 오늘 또 게스트를 맞아볼 텐데 오늘은 좀 그래도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좀 편안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자, 누가 올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아유! 아, 너무 이쁜데? 암호를 대시오. 아우 너무 시끄럽다. 빨리 하겠다. 주민신고 들어오겠어.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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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번 혼자 없어요 게스트는 바로 비비지입니다. 기록이 여러분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소유기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일단 저희 소유기 형 공식 질문이 있는데 주정을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다 있으면 다 좋아하고 먹는데 소주를 먹는 거. 신비는? 저는 아버지께 술은 가리지 않는 거라고 배워서 있으면 아주 먹습니다. 좋은 자세. 저는 주변에서 말하길 너는 비싼 술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 약간 독주 좋아해. 약간, 아니, 양주. 그리고 전 와인이랑 샴페인 이런 거 다 좋아서. 어떻게 뭐 샴페인 까줘야 돼요? 빵! 그럼 일단 저는 하이볼을 먹을 거예요. 하이볼 드실 거. 하이볼도 너무 좋죠. 한 잔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하이볼을 그러면. 그러면 엄지는 맥주? 아, 제가 맥주를 못 마셔서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샴페인은 오히려 괜찮은데 달달해서 자꾸 샴페인을 따라서 아, 저 것도 찍어. 너무 진짜. 언니 거의 연습하네요. 아니, 까준다는 건 아니야. 아, 그렇죠. 구경 시켜주신다고. 구경. 뭐든 좋습니다. 지금 같이 함께. 오케이. 혼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불빛이 있을 때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맞아. 저희, 불빛이 없을 때, 아! 저희 왔을 때는 캄캄할 때 왔어. 어두컴컴한. 아마 그때 된다고. 저희 뭐 회사 뭐 10년인가? 맞아, 그거 하고 맞아, 맞아.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뭐 언니 집으로 2차 간다고 하고 왔는데 그럼 저희 안무 연습을 하고 넘어가겠다 하고 네. 그리고 언니 집에 왔는데 언니가 안 계시는 맞아. 거죠? 이미 주무시고 다들 설거지만 하고 갔어요. 맞아요. 고양 씨랑 맞아요. 고양님 보고 나는 아예 없어서 뭘 맞아. 일단 그러면 안주를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옥동구이랑 한치 물회입니다. 우와 진짜 와. 일단 뭐 맛을 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혹시 반찬 같은 거 좀 드릴까요? 어, 아, 저 반찬 말고 흰밥 조금 먹고 싶어. 아까 햇반 저기 있던데, 그쵸? 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해오신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 저희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태찌개 집이 있어요. 어, 신선해. 다들 웬만하면 치킨 이런 거 알아요? 저희는 약간 소주파라서 소주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오케이. 이런 안주를 좋아하고 저희는 국물을 항상 주로 먹기 때문에 생태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둘을 생각하고 입맛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맞아, 근데 여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사실 배부르게 술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챙겨왔으니 나이스. 밥을 좀 먹었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머.
어? 뭐예요? 뭐예요? 저 이때리... 퍼포먼스 들어갑니다. 약간 살얼음 그런 거. 우와! 우와! 미쳤다. 뭐예요? 자, 얼음이 우와! 와! 생겼어요. 와, 대박. 우와! 아! 감사합니다. Cheers. Cheer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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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살얼음 아. 소주. 아, 와. 진짜 너 이렇게 시원한 거 처음 먹어보네? 완전 이거는 포카리 스웨트인데? 이거 완전 청량감이 장난이 아닌데? 네. 어, 줄까? 아니, 괜찮아. 저희가 식사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럴 수 있어. 천천히 일단 먹어. 근데 다이어트 해도 생태찌개는 먹어도 되잖아. 아, 근데 저희는 약간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뭐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이러진 아. 않거든요. 약간 좀 덜 먹는가? 덜 먹는가? 제가 덜 먹는가? 아직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사실 인바디를 재면은 아, 아. 저희 체지방률 말도 안 돼요. 언니한테 뒷속말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그때 한... 어? 진짜 심각하죠, 근데. 야! 우리 운동하자. 지금 그래서 조금 언니 저희 데리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 운동해야겠다 얘네. 아니 근데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먹장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 은하 언니가 메뉴 선택에 진심. 아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데뷔 초에는 다이어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예 샐러드만 먹게 하니까 한 2-3년간은 음식에 거의 눌려 살았던 것 같아. 아침에 눈 뜨면 막 이렇게 막 과자 먹고 싶다. 맞아.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러고 맞아. 자고 연습하다가도 화장실 가는 시간에 어떻게든 몰래 먹을 거니까 막 왕밤빵 같은 조그만 거 사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먹고 다 화장실인가 봐. 우리도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 우리가 연습생 때 미니약과에 빠진 거야. 아, 그거 맛있지. 근데 우리 그거... 미니약과를 사서 화장실에서 먹고 있었는데 이사님이 들어오신 나랑 다솜이 약간 이게 지금 먹으면 진짜 요만한 건데 무게도 안 나는데. 그래서 시스타도 원래 데뷔 초에는 되게 말랐었어. 그러다가 이제 아, 어느 그러다가 순간 운동을...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건강미 약간 요렇게 자리를 잡았지. 아! 아! 그리고 우리 게스트하우스는 반말 모드야 얘들아. 아! 아 지금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아, 반말 아, 모드들아. 봤어요. 진짜? 이제부터 반말하면 돼. 괜찮나?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사실 근데 나는 반말 잘해. 언니 전에 그 회식 기억 안 나세요? 안 나. 왜? 저 대표님한테도 반말하고 반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아 이제 안 되겠다 맞아. 이래가지고 저희 왔어? 가보겠습니다. 응. 아니 계세요? 저는 그거 다 뭐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 근데 반말 진짜 괜찮아. 근데 이제 약간 막내니까 네. 막내라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아. 아 그게 여섯 명으로 할 때는 이게 나이도 확실히 이게 있고 조금 더 아, 난 막내야 이게 있어서 그게 좀 더 존재했는데 세 명이 할 때는 되게 나의 막내 같은 면도 꺼내고 싶을 때 꺼내고 언니 같은 면도 꺼내고 싶을 때 꺼내고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많이 없어. 나 진짜 세 명 하면서 더 느끼고 요즘에 또 커버곡한 게 엄청 인기더라고. 아, 네, 작년에 했었는데 한 소절만 들려주면 안 돼? 우와! 유명 알아봐 조래 후도 요가다 대쇼 이마자니 안았다 너고도 유맨이 미루 좋았어! 난 일본어 하면 너 비탁하게요. 나 근데 이거 가사를 다 외웠어. 왜냐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불러 노래방에서. 아 일본어 버전으로. 요야미 노 나카오 키미 토 와우 이테루. 그래 나는 이거 부르면 사람들이 일본어 잘하는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영어 발음처럼. 맞아요.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부르는 걸 외워서.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약간 옛날에 이제 여자친구로 활동할 때랑 비비지 활동할 때랑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있어? 아 확실히 조금 단체 생활이긴 한데 세 명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한 명 한 명이 포커싱이 조금 더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 난 처음에 솔로 했었을 때 그거 고치기가 되게 어려웠어.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더 비기 시스터 안녕하세요 시스터인데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맞아, 이게 안녕하세요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냥 이게 우리는 그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익숙해졌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갔는데 뭐 지금까지 뭐 비비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어로? 근데 이조 하면 우리가 지우랜드 데시타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이조하고 내가 지우랜드 데시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그냥 바로 나오니까 우리한테 그게 그 한 문장인 거야. 맞아,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되게 그냥 웃기다, 되게 이상한 기분. 이상하지, 엄청 이상하지. 이상한 기분. 맞아. 그래서 너네가 돌아가면서 반장을 했었다는 얘기 들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리더가 우리가 없고 어디 가서 약간 리더 역할을 가끔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활동마다 반장을 지금 뽑고 있거든. 이번에 반장은 누구야? 아, 그래서 아까 하나 둘 했구나. 돌아와서 노래 한번 들어보자. 너무 좋지. 뮤비 가편도 보여주자. 마침 언니 오늘 나와가지고. 응, 오늘 나왔는데. 헐, 긴장된다. 노래 풀로 들려주는 거 처음이잖아. 그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부끄럽다, 되게. 부끄러워. 뭘 다 던지네. 네. 성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네! 매니아. 네. 매니아. 이런 노래입니다. 들어본 김에 곡 소개, 앨범 소개부터 해라. 네. 아, 아까 봤는데 잠깐만. 그래서 지금 계속 열심히 먹고 떠들느라 까먹었어. 아니 언니, 그냥 저희 들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 들고 읽어 그냥. 네, 저희 정확하게. 비비지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벌서스는 하인이 만들어낸 환상 속의 세상과 또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이 두 가지 세상 속에 비비지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매력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타이틀곡 매니아를 포함한 다섯 곡의 노래가 실려있고요. 성숙하고 더욱 다채로워진 비비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앨범입니다. 원맨쇼야? 아, 한 명 더 남았어요. 네. 타이틀곡 매니악은 네, 얼터너티브 락 기반으로 어택감 있는 베이스와 매력적인 멜로디의 팝댄스 곡인데요. 상대방을 약간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놓지 못하는 약간 그런 사랑 있잖아요. 아, 너무 너무 있죠. 그런 모습을 감각적이게 표현한 네, 비비지의 더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오, 완벽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구구절절하게 잘했어요. 네. 연습이나 촬영할 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어? 비하인드는 없는데 내가 어젠가 멤버들한테 카톡으로 칭찬 한마디를 해줬어. 아 맞아.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신비가 갑자기 야밤에 그 우리 연습한 영상을 보다가 막 연락을 한 거지 이러면서 내가 뭐, 딱 했어. 둘 다 춤 진짜 많이 늘었다. 맞아. 약간 옛날부터 나는 춤은 조금 자신이 없고 다른 걸 더 잘해보자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거 보고 뭔가 마음이 춤을 좀 신비는 그러니까 칭찬을 막 아예 안 하는 친구는 아닌데 좀 박한 편이거든. 근데 특히 약간 춤 관련해서는 신비가 본인한테도 그렇고 뭐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막 그렇게 뭐 잘한다 못한다를 이렇게 막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엊그제 그렇게 얘기를 했길래 나도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게임을 해볼게요. 가장 높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소설일 것 같은데? 무리다. 아~ 알겠습니다. 가장 게으를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아, 우와. 네, 와. 몇 번 왔어? 8번. 8. 아, 미스티다. 예. 예. 잘 가시고. 나는 완전 그런 스타일이거든. 빡세게 굴려도 돼. 근데 나 혼자 알아서 하지는 맞아, 않는. 자발적으로 맞아. 움직이는 사람이야. 자발적으로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 걸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맞아. 우리 신비 가장 별로일 것 같은 사람은?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어려운. 하나, 둘, 셋. 오! 어, 2대 2? 어, 2대 2네? 그럼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요리를 못하죠? 내가 돌려줄게. 아, 저 요리를 못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언니는 그 음식에 일가견이 맞아. 있는 사람이고 아~ 그 엄지는 항상 뭔가 해버릇. 숙소에서 뭔가를 사부작사부작 아~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그냥 배달 음식만 쉽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혼자 살면 보통 13. 13? 아, 내가 13? 운이 좋은데 그러니까 너가 운이 좋은 과연 진짜 운이 좋은지 제가 진짜 운이 좋거든요. 우리? 아 언니 여기 있습니다. 아 무리다 무리다. 무리야?
아, 얘 진짜 운이 좋네. 제가 운이 진짜 좋아요. 끼는 아이야. 근데 이게 또 운이 좋다고 좋다고 말하고 다녀야지 운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것도 맞아. 제가 복불복을 진짜 복불복 맞아, 운이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질문. 다음 거 주세요. 완벽주의자일 것 같은 사람은?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근데 얘 또 술 안 걸리겠지. 아, 언니 이번엔 걸려요. 어디 이거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간색. 아, 물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물이야? 진짜 물이야? 대박이다. 와. 아니, 지금까지 물 두 번 나왔는데 어떻게 얘는 다 물이야? 여러분, 전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대박이다. 학창 시절 인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 사람은? 학창 시절 것 같은 사람. 다 인기 한 끄덕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밑에. 맞아요. 언니 이게 많으셨잖아요. 어떡해. 너 어떻게 알아, 내. 많은 자막이 없으니까. 언니, 딱 봐도. 어, 딱 봐도. 아니, 저는 학창시절 인기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행색 자체가 초등학생이 아니었어. 이제 딱 전학을 갔던 날 화이트 셔츠에 안에 끝나시를 입고 여기까지 내리고 링기걸을 이따만한 거랑 올스타의 청바지를 입고 간 거야. 초등학생이 그렇게. 와, 창문에 학생들이 진짜 다 붙어 있었어. 우와. 그랬다. 인기녀의 삶이라는. 와, 링기걸이 근데 진짜 대박이다. 하나씩 일단 뽑아주세요. 네. 네. 어, 긴장된다. 이게 뭐 어떤 건지 아예 지금 모르니까. 나는 잘났다. 하나, 둘, 셋. 예스. 노. 아, 야, 웃기지 마. 그러니까 잘났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잘났잖아. 그러면 마셔야지. 그래. 잘났으니까 마셔야지. 알았어. 고마워요. 우리 애기 잘 났는데 마셔야죠. 고마워. 나 잘났다. 아, 이거. 아, 소주다. 이제는 근데 아, 소주. 아, 소주. 오케이. 나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노. 예스. 언니 마시세요. 언니. 자, 언니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높구나. 굉장히 높은 친구입니다. 위스키일 것 같은데. 위스키다. 아, 언니.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 게임이 잘못됐는가. 나는 눈물이 별로 없다. 어, 잠시만 생각할 생각을. 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너무 저 생각 좀 하세요. 어려워. 하나, 둘, 셋. 예스. 우와. 어떡해. 다행이다. 언니 흑장미도 있대요. 나 그딴 거 알았어. 근데 약간. 어, 물인가? 아, 언니 저거 하나 먹었으니까. 다행이다. 저거 하나 먹었으니까 물 따를게. 네. 나는 약 먹을 때 물부터 머금고 약 먹는다. 어, 잠깐만. 생각 좀 할게.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예스. 진짜? 물부터 머금고 약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편해. 나는 네? 나도 약부터 머금긴 해. 너무 귀엽잖아.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아니, 나도 이걸 생각했어. 물 먹고 약간. 어, 약간 언니 귀여우니까 이거 생각해가지고. 어, 아, 전혀. 아, 여보? 어, 어떡해? 나 오늘 안 되는 날인가 봐. 어, 어떡해? 언니도 예스 하셨어? 어, 아. 언니 빼고 다. 잠깐만. 언니 이거. 소주 색깔이, 어. 언니 흑장미 되는데. 언니 흑장미들이 여기 널려있는데. 언니 흑장미 세 명이나 있는데. 뭐였어요? 야, 그냥 마셔, 그럴 거면. 자미 꽃다발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오늘 혼자 없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친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또 회사 후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이제 오늘 딱 업로드 되는 날 음원이 발매가 돼요. 와, 이미 나왔겠네요. 진짜. 오. 춤이라도 한번 출까 봐. 여기서 댄스. 네. 이번에 소유기로 이렇게 첫 활동의 포문을 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앨범 뭐 녹음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신경을 정말 많이 썼는데 우리 나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록이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도 정말 즐겁게 했으니까 많이 이렇게
계속 보고 또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앞으로의 남은 활동도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멤버들끼리 이렇게 제대로 앞에 이렇게 술잔을 놓고 마시는 콘텐츠가 처음 맞지? 처음인데 이걸 뭔가 또 회사 식구 소희 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언니가 오늘 우리 얘기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이 얘기를 재밌게 나눠주셔서 재밌게 촬영을 하다 간 것 같습니다. 매니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 있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언니랑 그 쉐이킷 저희가 맞아. 무대할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힙을 흔들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저희 이런 이거 춤을 많이 엉덩이를 어떻게 사람이 흔들어요? 이번에 거의 저희 자아가 엉덩이에 있을 정도로 노래를 마이크로 엉덩이 써가지고 아 세상 많이 컸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완전 큰 얘기를 안 했네 우리가. 아 그럼 매니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비비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